탈락 배틀 4라운드에서 원트가 1승을 거두면서 2대 2인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1대 1 배틀입니다. 이번 라운드가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배틀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지. 통점이긴 한데 이제 두 자리를 누가 먼저 얻느냐고. 진짜 모르겠다. 모르겠어. 당연히 호락호락하지 않게 끝나겠구나 했는데 2대 2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가 이쯤에서 한번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황했었죠. 앞 대결에서 승을 거둔 원트의 리더 효진초이 씨. 네. 5라운드 배틀러는 누구입니까? 원트 팀의 5라운드 배틀러는요. 모아나입니다. 와우. 예! 파이팅! 원트에서는 5라운드 배틀러로 모아나가 나섰습니다. 상대 팀이 누가 나올 거라고 그런 건 없었고 지지 않고 싸워야죠. 네, 저희 5라운드 배틀러는 리안입니다. 예! 리안입니다. 예! 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배틀은. 리안이 무브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승산이 있겠다. 사실 저는 뭐 하나랑 붙는 것도 무서웠거든요. 근데도 팀을 위해서라면 이겨야지 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멘탈 싸움 같아요. 네, 진짜 멘탈 싸움이야. 엄청난 그 중압감을 이기고 이거 해야 되는데. 저 우리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아니, 나는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팀의 운명이 바뀌는 거야. 그거에 대한 중압감인 거지. 막 누가 보든 말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 라치카의 리안 대 원트의 모아나. 지금부터 두 댄서의 배틀을 시작합니다. 파이팅! DJ ready? Fight! 제 페이스 찾으려고 뭐 하나도 안 보고 있었거든요.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하우스를 하시네. 불사질렀다, 최선을 다했다. 이거 뭐, 뭐라도 해야겠다.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이기고 싶다. 진짜. 파이터즈 세 분에게 승자를 결정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언니가 진짜 악에 받쳐서 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거기서 또 울고 가고. 제가 모아낙 연습을 하고 춤을 같이 추면서 봤던 모습 중에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파이트 저지 황상우님, 배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잘 봤고 그 모아나님 티셔츠 업해가지고 만드신 캐릭터 너무 재밌고 인상에 남았고요. 리안 씨는 레이닝맨 파트에 이제 스트레칭 테크닉 보여주시는 거나 전체적으로 밸런스 잡는 테크닉이나 이런 게 정말 멋졌습니다. 네, 너무 멋있게 잘 봤습니다. 자, 그럼 파이트 저지 세 분의 선택 동시에 확인하겠습니다. 파이트 저지스 카드 오픈. 리안이가 이기죠. 리안이가 짬이 얼만데. 2대2 상황에서 저가 이겨야지 그래도 좋은 승패율을 얻는 거니까 조금 저희 팀한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2대2 동점에서 내가 이기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 진짜 나락이다. 파이트 저지스 카드 오픈. 너무 감사해요. 진짜 다리에 힘 풀려서 이렇게 쓰러진 게 처음이었어요. 이로써 3대0으로 라치카의 리안의 승리입니다. 와, 이거 치락대 치라가지고. 탈락 배틀 5라운드에서 라치카가 1승을 거두면서 라치카 대 원트 3대2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라치카가 이기면은 끝인 거고 4점 가져가면 끝나는 거라. 어이구.